그러니까 그런 악재를 딛고도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충분한 형벌을 거치면서 올라오는 주식은 진짜 품격이 틀린 겁니다. 네. 불꽃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돌파할 때, 예, 그때 탑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선물로 가져오신 스터디할 네. 주식들에 대해서 네, 네. 네,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지금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아요. 긴축 네네. 그리고 뭐 긴축의 강도가 좀 더 세진다. 네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 폭이 더 높아지는 네네.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에 오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반등하다가 다시 꺾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네. 투자는 뭐 평생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런 악재는 항상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악재는 뭐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악재를 딛고도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이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요새 제가 이제 쭉 1, 2주의 시장의 트렌드를 보니까 시장이 이제 1, 2월 달 완전히 바닥을 찍고 살짝 돌고 뭐 코스닥도 그 900 넘고 코스피도 2,700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들이 다시 이제 움직이면서 이 전에 그 고점 고가였던 주식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그 이렇게 살 올라오는 그런 주식인데 제가 보면 요새는 그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돼서 올라오는 주식보다 오히려 고점 돌파를 노리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에 8월에 나올 때마다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주식을 갖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근데 그냥 뭐 요새 날아가는 그 한신기계나 일동제약 뭐 이런 것처럼 그 90, 60도 이상의 각도로 파바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횡보기간을 거쳐서 그래도 물려도 살아날 정도의 그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갖고 나와봤으니까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공부 삼아서 하시면서 좀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딱 되면 그때 진입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스터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사실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점에서 골랐을 때 네네. 앞으로 주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시라는 네네. 의미로 네네. 네. 좋은 주식들을 한번 네네. 소개하시죠.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횡보 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리고 있는 이런 주식입니다. 이게 보면 탑코 미디어라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찔하게 올랐죠. 900원 하던 게 지금 13,000 250원까지 하니까 한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때 올라올 때는 상종가 치면서 여기 세 번이나 치면서 올라왔지만 이게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리고 주봉을 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아주 다른 거는 이제 여기서 45도 이상 각도로 올랐는데 얘는 횡보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여기서 오른 상황이죠. 그리고 이때도 또 그 횡보 기간을 거치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실력이 어느 정도 그 되신 분이 분들. 있으신 분들이 노리고 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거에 중요한 거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에 들어갔는데 얼마에 팔겠다 그러면 그 가격에 확실히 누를 수 있는 그런 분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만 원 되면 무조건 팔 거야 그랬는데 이게 만 원이 뚫렸어. 그러면 아예 그래 9천 원까지 기다려보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신고가 매매라고 하는 네네. 그 방식에 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데 이런 거는 또 뭐 리스크도 있지만 반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수익성과 회전성이 굉장히 좋다. 빠르게 10% 승리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요새 최근의 장세 특징이 이런 종목들이 연달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탁코미디어가 그렇고요. JYP 엔터도 이게 그냥 바로 우상 45도 이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올라오고 여기에도 보면 그 고가놀이 하죠. 여기도 고가놀이 하면서 슬금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JYP 엔터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 그 엄청나게 280만 원 하던 게 뭐 64,000만 원밖에 안 하지만
이 주봉으로 보면 그 나름대로 300일 주봉으로 봐도 이 흥보기관을 뚫고 여기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을 받으면서 이 전고를 뚫으면서 이렇게 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잘 검토하셨다가 이렇게 좀 잘 진입하면 상당히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냥 여타 돌파하고는 틀리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마다 얘는 올라갔다가 고가 놀이하고 올라가서 고가 놀이하고 올라가서 고가 놀이하고 올라가서 고가 놀이하고 고가 놀이가 뭔지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37,600원 했다가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올라왔는데 이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올라온 가격 이거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서 고가 놀이를 하고 여기서도 지금 돌파 비슷하게 하면서 거래량이 왕창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격, 요 뒤에 가격이 이거를 훼손하지 않고 하루 이틀 3, 4, 5일 동안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또다시 돌파하면서 하루 이틀 3, 4, 5, 6일을 요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훼손하면 다시 올리고 그러다가 또 돌파를 했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고가 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한두 번만 한 게 아니고 그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여타 그 급등주하고는 그 품격이 틀리다. 이거는 좀 그 어떻게 보면 성골 또 그런 단어를 잘 만드시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품격이 다른 네. 급등주. 네. 품격이 다른 급등주죠. 이거는 왜냐하면 충분한 횡보를 거치면서 올라오는 주식은 진짜 품격이 틀린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저기 뭐 쌍방울이나 광냄이나 뭐 안냄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레벨이 틀린 그런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스페사시스도 여기 보면은 그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에 그 역사적 신고를 지금 뚫은 상태입니다. 이게 뚫었는데 그냥 뚫은 게 아니고 수많은 횡보 기간을 거치고 뚫었죠. 네.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고 일봉을 봐도 이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의 이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드디어 7,690원을 뚫었는데 더 좋은 거는 얘가 그 바닥 3,000원 대비 이제 한 두 배 반 정도밖에 안 오르는 거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 이 뚫렸기 때문에 앞에 그냥 홍하고 위도 홍하다. 오랜 기간의 횡보 기간을 거쳐서 뚫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돌파를 하는 종목은 그렇게 그 주식하다 보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눌리더라도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신고가인 아주 귀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페타시스요. 근데 이런 것들 만약에 샀다가 근데 이제 또 이제 만약에 그 하락을 하거나 네네. 이랬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야 되고요. 10% 마이너스 네. 10%가 나는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손절할 때는 원칙인 장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손절을 해야죠. 그거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종목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생기지 않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주 귀한 종목이다. 이것도 성골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아이 패밀리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 주식인데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은 이게 이제 상장 초일에 1월 10월 28일 날 작년 32,000원 하던 게 이제 반토막 났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1,300원인데 얘는 요 31,000 이 신규 상장 초일에 32,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수분들은 얘를 관전 종목에 넣고 있다가 32,000원을 돌파하는 것 같다. 그냥 돌파도 그냥 돌파가 아니고 그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화끈하게 빨간 그 장대 양봉을 생기면서 돌파하면은 그 앞길이 굉장히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또 수익성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골라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전고점을 돌파한 네네. 거군요. 전고점은 이제 역사적 전고점 내지는 그 신고가를 돌파했거나 돌파하려고 그래서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지금 PNT도 마찬가지로 이게 4,500원 하던 게 지금 10배 이상 올랐죠. 굉장히 아찔한 종목인데 이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요새 패턴이 이런 종목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때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때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월봉을 보셔도 이게 역사적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 주봉을 봐도 맞춰가지고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쳤다가 살짝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55,000원 했다가 51,000원 이렇게 50,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거는 여기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55,000원을 노리고 있다가 돌파하는 시점에 같이 합류를 해야 오히려 안전하고 그런데 올라갔다가 55,000원이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또 팔아야지 되고 그런 예, 그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근데 실력이 고수인 분은 좀 노려볼 만하다. 왜냐 그러면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는 한번 또 뚫리면 왕창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 장점이 있어서 이것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엄청나게 3배 이상 바닥 대비 올랐는데 이 고점을 지금 뚫고 이 월봉을 보시더라도 뚫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냥 뚫은 게 아니고 충분한 횡보 기간을 뚫고 거치면서 뚫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것도 최고점인 9,630원을 돌파하면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요새 유난히 이런 종목들이 많아갖고 제가 이런 거를 골라서 왔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종목들이 별로 잘 안 생겼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림, 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쭉 올라간 게 아니고 충분한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올라왔는데 이 월봉을 봐도 이때의 고점을 돌파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굉장히 이 귀한 종목인데 이 주봉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것도 고가 놀이를 거치면서 좀 여기서 횡보 중에 있기 때문에 4,070원을 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슷하게 인제 4,000원, 이 바닥이 2,000원인데, 인제 4,000원이면 바닥 대비 두 배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 얼마 안 오른 상태죠. 뭐 바닥 대비 10배, 20배 올라간 게 아니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 플래닛도, 이게 이제 줄기차게 우상향 하면서 여기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또 월봉을 보면 여기에 역사적 신고가인 2,715원, 15원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이때 최고가가 2,715원 동가를 이루고 내려왔다. 이거는 무슨 다른 얘기로 하면 2,715원을 돌파할 때는 쫓아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또 그 평소에 찾을래도 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넣고 계시다가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죠. 네. 네. 타이밍을 잘 잡는다는 거는 이렇게 오를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눌림목, 좀. 아니요. 이런 지금 정도 말씀드린 모든 종목은 눌렸을 때보다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돌파의 시점은 전고점. 그렇죠. 돌파할 때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5,000원이면 들어간다. 뭐 6,000원이면 들어간다.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있다가 그게 돌파되는 순간 거래량을 보면서 거래량도 실리고 돌파가 된다. 믿을만 하다. 이때 그냥 같이 들어가야 된다. 용감하게. 예? 그 눌림목에서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패션 플랫폼 보고 사마 네트워크도 얘가 800원 하던 게 5,600원 갔다가 인고의 시절을 버티고 다시 이제 이게 전고를 돌파하려고 그러죠. 이게 월봉을 보면 뭐 엄청 바닥인데 주봉을 보면 전고인 5,660원을 얘가 돌파하는데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미리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파하는 순간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가 전 최고가에 그렇죠. 가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그렇죠. 순간 예.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예. 그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힘없이 돌파하는 게 아니고 그날 호가창이나 그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불꽃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돌파할 때 예. 그때 탑승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예. 이 파인 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월봉부터 보면 이제 거의 신고가 수준이죠. 신고가 수준인데 여기서 그 14,350원을 깨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못 깨고 주저앉고 못 깨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거는 왜냐? 시장이 그동안 안 좋아가지고 계속 올리려다가 세력이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히고 그런 거를 한 번, 두 번, 지금 네 번째 정도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동안 충분히 그 횡보를 했고 물량도 털릴 물량은 다 털렸다. 이런 종목은 진짜 찾을래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는 누리고 있다가 14,350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되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올라올 때마다 고가 놀이를 거듭하고 올라오는데 이게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돌파하면서 계속 고가 놀이 중입니다. 고가 놀이 중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결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내가 얼마 들어가면 얼마 하면 들어갔다. 또 얼마 깨지면 내가 판다. 그리고 이걸 확실히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의 차트에서 이거를 매수, 매도 결정하시는 분들은 네네. 정말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 네네. 것 같아요. 어지간한 심장 가지고는 조금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수용. 고수용입니다. 이번에는 고수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아, 이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아, 고수들은 이런 데서 수익을 그렇죠. 내니까. 그렇죠. 예, 이런. 아, 이러한 차트.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그 다음 돌파가 일어났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또 이런 종목은 회전성이나 수익성이 나는지 얼마나 빨리 도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뭐 맨날 우리가 저수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물리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식들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치고받고 하는지. 네네. 요거를 좀 보시자는 거죠. 네, 네. 이제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네오셈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돌파를 시도했다가 주저앉았는데 여기서 다시 지금 시도하고 있죠. 이 보면은 4,800원이 역사적 신고가인데 다시 2,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기운차를 얻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 4,8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 종목에 넣고 있으시다가 그 돌파하는 순간 들어가야지 눌림목에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싸게 살 생각 하지 말고 네네. 정말 돌파하면서 그때 네네. 그때 그냥 그리고 과감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샀다 해도 10% 수익 나면 그냥 바로 그렇죠. 팔고 예. 팔고 또 그 내가 예상한 가격보다 떨어지면 가차없이 팔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를 못하시는 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로닉 하나 보겠습니다. 네. 하이로닉 이거 봐도 보면 여기 횡보기간을 거치고 엄청나게 그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했죠. 그리고 살짝 지금 눌린 상태입니다. 근데 눌렸을 때 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가 보면은 그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정도의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는 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하이로닉도 지금 여기 200일로 약간 보시면 살짝 눌리고 있지만 이것도 고수라면 여기에 거래량이 적으면서 눌렸기 때문에 14,900원이 돌파 되는 거를 한번 누려볼 수도 있다. 그리고 요새 이상하게 추세가 그런 종목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장세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반등이 시작되고 네네. 있는 종목들이 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낙폭 과대주도 요새 뭐 LNF나 이런 것도 살살 올라와서 전고를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세에 따라서도 우리가 한번 고수라면
그 감안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저 락스타님 이렌텍은 재무가 안전하니까 연습삼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자신 있으시면 들어가시되 우리 말씀하셨듯이 네. 한 주 정도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 경험을 쌓으시는 정도로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